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정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핵심 입지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그곳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신안산역 인근에 이 개발지를 선점하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을 좀 보면요. 제가 오픈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이 입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좀 전화 문의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영등포하고 이 신도림 쪽 1호선을 중점으로 해서 좀 지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1호선 라인을 보면요. 지금 이제 2호선과 1호선이 교차하는 신도림역이 있죠. 실제 뭐 신도림 인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들 많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뭐 핫한 지역이죠. 계속적으로 뭐 몇 년 전부터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개발 호재를 끌어내는 지역이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여의도 지금 이제 재건축과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지금 영등포일 때도 지금 같이 상승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좀 추천한 지역 뭐 다 좋다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의도나 뭐 다양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좀 소액으로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아드리려 합니다. 자, 신안산선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중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미 지하철역이 있는 지역 인근에 가까운 지역들은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특히 이 1호선과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 우리가 보면 1호선은 뭐 1970년대부터 지하철 이제 개통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80년대인데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신안산선이 내년에 이제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뭐 공사 막바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신안산선역 제가 뭐 상징성을 하나 좀 그리긴 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천구 쪽에도 뭐 신안산선역이 들어오고 또 경기도 안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혜택들을 보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 지금 신길 뉴타운과 1호선 사이에 신안산선역이 들어오는 지역 인근의 개발지를 보라고 뭐 아마 시청을 키핑에서 보신 분들은 놓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처음부터 쭉 이어서 보신 분들한테는 아마 핵심 포인트 제가 뭐 직접적으로 찍어드리지 않아도 말로써 아 어느 지역이 딱 가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접근성 좋은 게 이 물레나 영등포일 때 당산 그 다음에 이 도림동 신길 이쪽 다 장점은요. 우측에 여의도와 그 다음에 여의도 건너편에 마포, 용산이 가깝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신길 뉴타운 이미 완성된 단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이 중공업적 라인으로 영등포 일대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안산선을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신안산선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안산이나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확대가 되고 이 서울 서남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죠. 금천구 일대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여의도를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공덕과 서울역과 접근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영등포 일대에 계시는 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 버스 타고도 여의도 가깝게 진행돼 뭐 지하철이 꼭 뭐 있으면 엄청난 큰 호재가 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이 신안산선역 보면요 대림상거리나 그다음에 신풍역 7호선이 이제 교차가 되죠. 7호선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죠. 상당히 강남 접근성 좋아지기 때문에 뭐 노량진 통해서도 뭐 강남 접근성이 있지만 이 7호선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영등포역을 통해서 이제 1호선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뭐냐면요. 이 GTX죠. 자, GTX A노선은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뒤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GTX A노선 다닐 때 또 영상 접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GTX B노선도 지금 현재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TX B노선의 여의도가 신안산선이 교차가 되죠. 그 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도 GTX A노선 또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안산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상당한 포인트 신안산선역 인근 지역이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등포 일대 이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영등포 일대가 자,
이 파란색으로 다 보이죠? 다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고, 이 주택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주거 지역 라인이 싱글 뉴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싱글 뉴타운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영도포 뉴타운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가격입니다. 가격. 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투자로 간다고 하면, 물론 향후에 상승 여지는 있겠죠. 뭐 신안산선이나 향후 지텍스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고, 영도포에 또 개발 호재되나 여의도 재건축이 또 맞물린다면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초기 투자는 항상 강조하지만 저렴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싱글 뉴타운하고 지금 영도포 뉴타운 인근에 또 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노후도를 또 갖고 와봤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 출처를 갖고 왔고요. 이 영도포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북측 라인들 보면요, 이 붉은색일수록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요, 이제 파란색일수록 이제 좀 이제 신규 건물에 보시면 되는데, 자, 붉은색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뭐 상당하게 뭐 섞였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들은 일부의 뭐 청가시장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 북쪽 라인에서도 상당히 영도포 시장역에 옆에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이쪽 지역 내에서 또 재개발 통해서 완성된 단계가 있고요. 이쪽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왼쪽에 보면요, 또 새롭게 또 지어지는 부분도 있고, 상업적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스퀘어, 옛날 이 경방필 백화점 일대하고 방적하고 같이 이제 합쳐져서 신세계 옛날 그 라인 합쳐서 크게 지어왔죠. 뭐, 물론 10년 이상 지나긴 했지만, 이 인근에 뭐 대선 쪽 또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부 지역, 영도포역에 쪽방촌도 개발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이 북측 모호도고, 이 북측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많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점은 용적률이나 높은 이제 앞으로의 뭐 높은 층, 쪽방촌만 해도 한 40층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뭐 중공업 지역이나 또는 이 시장 인근의 상업 지역 라인들이 갖고 있게 장점이고, 다만 이제 뭐 반대로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투자 금액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남측을 볼게요. 남측 노후도도 상당히 아까 북측보다 더 심각합니다. 남측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특히 이 남측 제가 이 원을 그려놨죠. 원 안에 보면요, 촘촘하게 길들이 막 꼬불꼬불 되어 있죠. 자, 꼬불꼬불한 길, 즉 아까 북측은 네모 반듯한 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남측을 거기가 꼬불꼬불한 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노후도가 심한 것도 있지만 교통이나 도로망 같은 상태도 상당히 열악하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재개발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 뭐 푸르즈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 밑에 뭐 신길 뉴타운도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지금 원을 친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이쪽이 지금 개발이 계획이 있거나 또는 뭐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 또한 상당히 포인트 잡을 때 될 것 같고요. 자, 장점과 단점도 있겠죠.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 접근성이 좋습니다. 접근성이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북측 라인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 있고요, 5호선도 있고, 또 좀 더 가면 당산이나 뭐 선유도 라인의 9호선도 있죠. 자, 교통 지하철망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남측 라인은 영도포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하단 한참 아래 뭐 7호선 라인이 있긴 하지만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다. 지하철망이 좋지 않지만, 예, 이거는 뭐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하철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뭐 쪽방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진행되죠. 그래서 사실 좀 허용되는 부분이고, 자, 뭐 지금 영도포 일대가 상당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만, 뭐 나라 또는 뭐 시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뭐 지식산업센터부터 해가지고 과거 공장 지역들을 뭐 개발하는 부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중요한 거는 현장을 직접 눈여보시면 좋습니다. 뭐 현장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아 뭐 영도포 낯설고 또는 뭐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뭐 친절하게 또 영도포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정비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개발이 될 만한 곳을 찍어봐야겠죠. 자,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신동아 재건축이 있고요. 위쪽 보면 양평 12구역이나 양평 13구역 같은 데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근데 영도포 역 북쪽 라인에 보면 영도포의 도심 역세권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신길역 옆에 신길역세권, 그래서 공공임대 계획안이 있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쪽 신길 쪽 라인하고 도림하고 이 장민마을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위쪽에 도시 정비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성을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금력이 좀 풍부하시거나 좀 뭐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나 향후에 뭐 가치 상승을 크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좀 뭐 저희가 또 따로 물레동도 또 저희가 앞으로 영상도 나올 때 드릴 수도 있지만 전화 문의 주시면 또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 도림 16구역 같은 경우 보면요. 옆에 푸르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쾌적합니다. 이쪽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지금 여기는 선은 안 나왔지만, 점점점점 나와 있는 신안산선 여기 들어온다 하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 노화된 지역들의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인근에 또 시세를 좀 봤습니다. 북쪽 라인하고 이제 남쪽 라인을 좀 영등포를 보면요.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까 말씀드렸죠. 영등포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전용 8제곱을 기준 봤을 때, 최근 이제 12억의 거래가 찍힌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분양 면적입니다. 다 그리고 이 115제곱을 봤을 때 이제 분양 면적, 전용 면적 84제곱이죠.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84제곱이 16억에 지금 나와 있고 15억 8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네이버 부동산 실제 거래 확인이 나와 있는 것들 체크를 했고요. 남쪽 라인은 이제 새로 지었던 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싱글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 84제곱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13억 5천에 지금 매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가 17년도고 19년도지만, 아크로타워는 바로 역 앞에 있죠. 영등포 시장역이 바로 앞에 있고, 여기도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좀 더 높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 싱글 센트럴 아이파크 기준 잡았어도, 13억에서 14억 정도가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라는 지역이 넓어요. 그리고 또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영등포 일대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이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신안산역 예정지 재개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안산역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안산산역 예정지 재개발 지역 좀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액으로 초기 투자는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답이다. 뭐 처음 뭐 어떤 뭐 문의 전화 뭐 상담 전화 받아 보면요, 투자 금액을 많이 넣는데 속도가 안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묻지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꼭 확인하시면서 이 초기 투자는 소액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등포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억대 미만으로 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물건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이 뭐 예정지가 있거나 좀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권리 산정일 좀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뭐 권리 산정일 놓치고 가셔서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하나 있기 때문에 꼭 권리 산정을 체크하시고요. 영등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 제가 뭐 하나, 두 개, 세 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영등포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워낙 많습니다. 어떤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역별로 나와 있고, 또는 권리 산정에 침해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뭐 노후도가 현저하게 개선이 돼가지고 막상 현장을 가봤는데 개발 진행 속도가 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 자,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또 현장 궁금하신 분들도 현장 답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은 좋아요, 구독하기입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희가 계속 다채로운 그런 투자처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